오늘 울산에서 꿈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 택시가 운행에 나섰습니다. 국내 첫 상용화가 이뤄진 겁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시동과 함께 요동치는 자동차 엔진 소리. 수소 연료 자동차는 소음도 진동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동 걸린지 안 걸린지 몰랐죠. 모르고 액셀에다 밟으니까 차가 가더라고요. 배기구에서는 물만 떨어질 뿐 매연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차 택시가 울산에서 상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소가스가 산소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작동케 하는 원리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5분 안에 가스 충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의 충전 시간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번 충전에 전기차의 두 배인 410km를 달립니다. 하지만 수소차 값이 일반 차량의 3배 가깝고 전국에 20곳뿐인 충전소 확충은 해결 과제입니다. 택시들은 수시로 이렇게 야간에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5시에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연구 개발에서는 앞섰지만 일본 혼다 자동차가 지난 10월 한 번 충전에 700km를 주행하는 차량을 출시하는 등 상용화에서는 뒤진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울산과 광주, 창원에 수소차 130대, 충전소 10곳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